쪽 스텝 여섯. 오 해드렸습니다. 그 정도에 사겠습니다. 쪽 스텝. 아니. 다 사겠어요? 예, 설명하게 해주세요. 그쪽 스텝 여섯 명, 우리 네 명 해서 같이 회식 한번 했어요. 너무 고마웠어. 예. 뿜 씨. 네. 계산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섯 명, 네 명. 한 열 명 정도죠? 열 명 정도. 6 더하기 4 하신 거예요, 지금? 정확히 10명에서 만났어요. 10명. 예. 저 은정 씨 옷 갈아입으시면 안 될까요? 아니야. 그 불량 서클 만화에 나오는 그런 분 같아요. 맞아, 맞아. 맞아.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많은 키스씬이 있었는데 가장 미안했던 배우는 누굽니까? 아, 사실은 제가 20대 이유리 씨랑 사진으로 뮤직비디오를 한 적이 있어요. 명감동이었어요. 아, 이유리 씨? 예. 촬영 전날 혼자 삿포로였는데 가을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막 걸어 나왔어요. 혼자서 주머니 돈이 얼마 있나 확인 안 하고. 근데 막 걸어가다 보면 일본에 가시면 아시지만 막 3대째 꼬치 굽고 이런 집 많잖아요. 정말 조그마한데 딱 보면은 공력이 느껴지는 수중에 만 원이 있더라고요. 1000엔이죠. 근데 술이 한 잔에 5천 원 정도인 거예요. 그래서 두 잔을 먹고 일어나면 되겠다. 딱 두 잔. 네, 깔끔하게. 두 잔을 먹고 일어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앞에 막 코딱지만한 샐러드가 있었거든요. 그게 300엔이었던 거예요. 3,000원.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몰랐던 거지. 말도 안 통하니까.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영어로 저쪽에 호텔이 있는데 저 좀 전화를 하게 해주시면. 돈을 가져오겠다. 약간 거지로 오인받는, 제가 평상시에 옷 잘 못 입는 것도 아시죠? 잘 못 알아보죠. 거지? 네. 약간 눈초리가, 이 자식이 어디서. 제가, 아, 한국에서 온 진짜 유명한 가수다, 내가. 정말 그렇게 안 하는데, 강꼽구 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못하는 영화에, 유매, 아는 단어 다 나왔어요. 가슈, 화타시,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전화가 생각이 안 나요, 단어가. 네. 댕화가 전화라고 한자로 썼어요.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왔죠, 매니저가지고. 그 기분이 있잖아요, 약간. 보여주겠다, 내가 거지가 아니라는 거. 이제 됐다, 이제 됐어. 이제 됐어. 어쨌든 네. 말이 안 통해서. 두 분에게 받은 오해가 풀리는 그 시원함. 예. 억울함. 대병이라고 하잖아, 이만한 거를. 네. 저기 셔터 내리시라고. 셔터. 내가 한국의 최고 유명한 가수 성시경이다. 내가 성시경이다. 테이블 4개짜리 집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내리시고 한번 저희가 한번 먹겠습니다. 그래서 한 대여섯 병을 먹은 것 같아요. 이만 스태프들이랑. 그 다음날 뮤직비디오 촬영에 키스씬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. 그 다음날 정말 그냥 몸이 청준 거예요. 몸이 청준. 강호동 씨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예. 그런 느낌? 예.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의 대부분이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구나. 그런 날이 있잖아요. 예.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게다가 처음 만나는데 자꾸 이렇게 숨을 쭉 뱉은 다음에 가까이 대면서 호흡을 들어 삼키면서 네, 삼키면서 하다가 끝나면 또 이렇게 정말 다행이지. 잡는 게 아니니까. 하듯이. 두 분한테 좀 미안했었는데 솔직히 냄새가 좀 낯다르더라고요. 예. 아, 그리고 이번에 조효정 씨가 둘이 같이 쓰면 투샷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쓰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시경 씨가 다리 좀 벌려주지 그래요. 예. 거기까진 괜찮아요. 예. 벌려주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예. 그러면 풀샷으로 잡으면 저도 정상, 이 사람도 정상인데 그쵸. 머리가 4배가 돼요. 아이고.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뽀뽀를 둘이 하면 되게 느낌이 있는데 키 차이가 많이 나는 예쁜 정상인 커플 둘이구나 싶은데 예. 제가 다리를 벌려서 서서 찍으면 예.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효정 씨 머리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. 연기하시나요? 미치고요. 저는 뭐 정식으로 배워서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강한 의지입니다. 윤계상 씨 이번에 뭐 최고의 사랑 했잖아요. 예. 그것도 약간 처음에 얘기가 왔었어요. 진짜로? 못한다 나는 정말. 그리고 저는 아시지만 강호동 씨가 지적도 해주셨잖아요.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치열이